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J2K 바이오, 어제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난 이후 오늘도 은봉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키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J2K 바이오 지금 이 화장품 섹터의 대장주죠. 대장주. 지금 이 화장품 섹터가 실적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J2K 바이오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 주가가 꾸준히 빠지고 저점을 찍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장 때 만들어두었던 고점 라인 이 35,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간 이후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상승이 꺾인 게 아닌가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이 부분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오늘 만들어졌던 이 음봉들에 대해서 분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납득이 쉽게 되실 겁니다. 이 거래 대금이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 자체는 상당히 많지만 오히려 이 빠질 때 거래 대금은 말라 있다는 게 보이시죠? 오늘도 오전장 시장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도 거래대금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눌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비해서 빠져나간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만약에 J2K 바이오가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상승이 끝난 시점이라면 거래대금, 이 빠져나간 거래대금에 대해서 눈에 확실히 보일 만큼 큰 거래대금이 터졌어야 됐지만 이런 부분 없이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에 대한 수급 자체가 들어오는 게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고 상승을 끝내고 하락 시점으로 바뀌는 추세의 변곡 시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장품 섹터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화장품 섹터는 전체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J2K 바이오가 이렇게 눌리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 화장품 섹터에서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고요. 이 순환매가 도는 과정 속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던 J2K가 고점에서부터 지금 눌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상승이 끝난 단계는 아니고 지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다른 화장품 섹터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상승 자체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J2K 바이오 이번 6월 달에 핵심적인 공시 내용이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중순까지는 J2K 바이오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히려 27,500원, 저점 라인 때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켜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순 이 재료가 나올 때까지 제가 J2K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시간으로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까지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이 J2K 바이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J2K 바이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을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J2K 바이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대한해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내드리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 발송 일시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31일 장전인 8시 40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던 290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대한해운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하는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전혀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 매수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타점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종목을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내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이 대량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반도체, 국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이 저점대 대비 이 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최근 시장에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